안녕하세요, 배사입니다. 빠마를 하고 첫 영상을 찍어봅니다. 저는 오늘 빠르띠에 대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 시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시계도 나도 엄청 좋아해. 뭐 몇 개 되진 않지만 옛날에는 내 까르띠에 시계가 되게 고가라고 생각을 했다. 그때 막 300만원, 막 500만원 이렇게 주고 샀으니까 엄청 비싸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게 비싼 축에도 안 들어. 아무튼 그래서 요게 내 시계면 좋겠지만 제 시계가 아니고 제 친구의 시계입니다. 제 친구가 무슨 시계를 샀냐? 짠! 베누아. 베누아 내가 이번에 월드컵 할 때 이게 있었어요. 실물 보니까 더 예쁘네. 그냥 얘가 어떻게 들고 샀냐면 얘가 둘째를 임신한 거야. 나이가 40살이야. 너무 기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시댁에서 세뱃돈도 받고 자기가 좀 이렇게 모아놓은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백화점 가볼래?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그래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 차로 운전을 했는데 걔가 가방을 이렇게 안고 타는 거야. 그래? 가방을 이렇게 안고 타고서 야 이거 혹시 니 현금도 갖고 온 거 아니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10,000원 현금 한 뭉치를 들고 오고 봉투에 또 200을 담아가지고 현금으로 사면 혹시나 더 싼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들고 왔는데 현금이라고 싸진 않지. 뭐 상품권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샀다. 뭐 이런 것까지 너무 TMI지. 근데 나 이거 다 허락받았어. 돈을 10,000원을 들고 가려니까 내가 걔를 또 약간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 너 현금 있는 티 내지 마라. 그냥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어라. 거기 가니까 야 현금 세는 기계가 있어. 다다다다다다 바꿔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딱 샀어요. 가격이 1,440만 원이었어요. 왜 베누아인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100년 됐어.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디자인을 거의 고수하면서 계속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클래식하겠어요. 근데 이 베누아라는 뜻이 불어로 욕조예요. 집에 욕조가 있었던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조가 부의 상징이었던 거지. 나의 개인 욕조가 있다는 게. 그래서 욕조의 모양을 본따서 시계를 베누아라고 해가지고 요런 타원형 모양이 있었고 줄은 베이지. 다른 컬러를 원할 수도 있잖아. 그랬는데 그거는 개인 오더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줄 컬러는 바꿀 수 없어. 하나를 더 개인 오더 해가지고 사면 되고 그거는 한 50만원 정도 된다라고 저는 이제 까르띠에에서 전에 들었습니다. 금이에요. 요 버클이랑 요게 다 18K 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파이어. 요게 약간 그 진짜 사파이어? 진짜 사파이어. 이게 놀랬어? 까르띠에 요거 약간 시그니처 같은 요 블루 사파이어가 있고 어제 이걸 빌리면서 밥까지 얻어먹고 왔어. 고마워. 그랬지 뭐. 대인배다. 친구가 대인배라고? 시계도 빌리면서 밥도 얻어먹을 수 있는 내가 대인배 아니야? 너무 고가여가지고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네 월차 내고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좀 앉아있으면 안 되냐고. 촬영하고 바로 가져가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이거를 돈을 그만큼 썼으면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제 손목에 한번 살짝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어우 이쁘다. 예쁘다.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면서 나도 이게 너무 갖고 싶었어. 그래서 얘가 사고 나오면서 나도 얘기했어. 나 20년 뒤에 이거 똑같은 거 따라 사도 돼? 이게 혹시 여성스러운 그 우아한 느낌이 들어서 옷을 막 원피스나 세미하게 그렇게 입어야 되는 건지 편안한 무게도 잘 어울리는지 제가 옷을 입으면서 베누아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시계를 꼈고 이거는 에토스라는 브랜드에서 작년에 제가 봄나들이 할 때 입었던 것 같아. 가을에 입기에는 뭔가 좀 애매해가지고 안 입고 있다가 또 봄이 되는 시작을 알리고 있는 요즘 3월에 제가 다시 꺼내 입었고 요거 자켓인데 블라우스 느낌으로 주고 싶어서 요게는 지금 바이커 팬츠를 이렇게 입었어요. 너무 막 정장스럽지 보다는 그냥 뭔가 캐주얼하게 저는 이렇게 입었고 밑에는 메리제인을 신었고 시계를 이렇게 샀어요. 깔끔해 보이고 군더더기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시계가 아닌가 싶어요. 봐봐. 예쁘지? 뭔들 진짜. 뭔들. 거적대기 입어도 그 시계 딱 걸치면 그러니까. 왠지 어울려. 근데 내 친구 진짜 웃긴 거 있잖아. 지금 몇 시야? 그랬는데 그 시계를 잘 안 보도 안 보를 달면 사실 시계로 산 건 사실 아니잖아. 시간 알려주는 비싼 팔찌 요건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요 라인 자체가 진짜 예쁘다. 이게 오래된 전통이 있는 그런 시계, 클래식한 시계가 다르긴 하구나. 심지어 요것도 예뻐. 버클 요것도. 그러네. 불꽃지는 요 모양도 되게 맞아. 예뻐. 요거 지금 제가 이거 망토를 입었잖아요. 망토에 저 지금 안에 가죽 반바지 입었거든요. 되게 못냈지. 운동화를 신고 가방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봐봐. 되게 브라운 컬러로 느낌을 줬어요. 다른 트렌치도 많지만 제가 요 트렌치를 고른 이유야. 이게 손목이 잘 보인다는 점. 덥다 그랬을 때 딱 입었는데 개죽바지야. 개죽바지. 개죽바지를 딱. 근데 진짜 개죽 아니잖아. 진짜 개죽은 약간 요즘 그렇잖아. 에코가 대세지. 아 피디님 적어도 내일까지는 업로드가 돼야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 백호님들이 얼마나 애타게 새 영상을 기다리는데 빨리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 싸가지 없으신가? 실제로는 쩔쩔매고 있어요. 아 알겠다고 알겠다고.
내가 왜 이 옷을 또 입었냐면은 이 친구가 망토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입은 것 같아. 아까 보라듯이 야, 이 시계랑 이 망토가 이렇게 잘 어울린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친구한테 그랬는데 영상 안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걔는 구독은 해. 댓글 달더니 요즘 댓글 안 달더라. 아까 카톡 왔는데? 갑자기요? 야, 얘 연락 왔어. 퇴근하고 싶다고. 여기 양말 신어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검정색 양말 신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네요. 가방은 이렇게 그냥 팔에 딱 끼우고, 이게 판초 스타일이어가지고 가방을 걸기가 약간 애매한 거예요, 숄더러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입고 갈 데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백꼬님한테 이렇게 샀으니까 옷 보여주는 게 어딘가 싶어. 우리 백꼬님들 아니었으면 내가 이 옷을 다 어디 가서 입겠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오토리 운동화에 그냥 편한 면바지에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도 좀 입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이렇게 입고 이제 그냥 니트 시계를 또 이렇게 차보았어요. 이게 세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샀어요. 이거 베사또우사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클로프라는 브랜드에서 이걸 샀는데 난 이런 V넥으로 이렇게 된 게 난 되게 좋아. 이건 근데 V가 뭐, 많이 안 파져서 딱 하나만 입기에 좋다. 교복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대학생 같아. 대학생 같아. 대학원으로 합시다. 20년 차. 졸업처럼 못했어. 남들이 보면 교수인 줄 알겠지. 이거를 이렇게 입고 고창을 갈게요. 고창이 뭐가 있어요? 그냥 청보리밭. 시골 마을에 갔는데 되게 세련된 느낌으로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데 또 너무 멋을 내기는 그래서 외지에서 왔는 느낌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되게 우아하고 여성스럽고 뭔가 클래식하고 되게 갇혀 입었을 때 어울리지 않을까 싶지만 그냥 편안한 룩에도 이 시계를 줬을 때 시계가 되게 돋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트레이닝을 입어도 사실 되게 예쁠 것 같아. 올블랙에 그냥 딱 입어도 이 시계를 되게 포인트로 해서 딱 예쁠 것 같은 그런 시계입니다. 이 시계를 끼면서 제일 떠올랐던 이미지의 룩이에요. 사실 플레어 스커트. 이건 길트프리 제품이고요. 이거는 띠어리 그냥 면티요. 이걸로 저는 이너를 되게 잘 받쳐 입는 것 같아요. 계속 손이 가. 여기 그냥 화이트 스커트를 입어도 예쁘고 블랙 스커트를 입어도 예쁘고 그냥 기본 슬랙스 바지를 입어도 예쁘고 해서 좀 톡톡하거든요. 아예 얇지 않아. 그래가지고 더 오래 잘 입는 것 같아요. 신발은 아카이브 에크. 나의 사랑 아카이브 에크 화이트 블랙 마이 클린 베드인가 하여튼 나의 그냥 하얀 침대 같은 그런 봄 되니까 이게 마음이 신발부터 이런 액세서리까지 마음이 사랑사랑해지는 것 같아. 여기에 너무 과한 막 이렇게 딱 명품 가방 드는 것보다는 가죽이 좋아 보이는 가방 같은 거를 딱 들면 예쁘지 않나. 이 줄이 베이지기 때문에 그냥 어떤 룩에도 크게 이게 튀지 않아. 근데 이거를 뭐 초록이라든지 블랙이라든지 브라운이라든지 그렇게 넣어도 또 너무 예쁠 것 같아. 화이트 셔츠 원피스 입고 이러면 이제 베스트를 입었어요. 지금 하나만 입기에는 뭔가 추울 것 같아가지고 이걸 이제 베스트처럼 입고 가방은 이렇게 브라운이 느낌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끼고 이제 시계를 이렇게 꼈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겨울에는 사실 이렇게 입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막 집에서 맨날 트레이닝복 입고 조거 팬츠 입고 막 그렇게 입고 다니다가 지금 이제 봄 되니까 저도 머리 이제 펌 한번 하면서 요런 룩 너무 저도 이런 룩 예쁜 것 같아요. 다시 무아베사로 돌아왔구나. 아무튼 그냥 시계가 그냥 잘 받쳐주는 것 같아. 근데 약간 여성스러운 거에 조금 더 힘이 가지긴 한다. 그냥 예뻐서 그런 것 같아. 아, 시계 풀어주기 싫네. 저는 마지막으로 베이지에 맞춰서 시계랑 이렇게 어울리게 입었어요. 이게 가을에 입으면 더 예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이트 오토리 운동화에 이거는 오트밀 바지에 지금 베이지 시에느 니트를 입고 가방은 요거. 요거 자꾸 우리 나이송이 내 친구네 집 시골에 있는 소파 같다고. 정확하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거나 말거나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저의 친구 시계 요거 까르띠에 베누아 한번 차보았습니다. 시계 혹시라도 고민하시는 분 백보님 계셨으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시계 고민 아니더라도 그냥 봄에 제가 봄옷으로 이렇게 연출했으니까 백보님들이 봄 나들이에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계 빌려주신 나의 친구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니 근데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내가 살지 말지 짬바가 좀 돼가지고 내가 걔를 또 약간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조심해 돈 있는 티내지만 이런 얘기 아니지? 너무 세련됐지? 쌓여있는 가방은 뭔가요? 아 쌓여있는 나 그냥 나 메이크업 잘 안 봐. 억지시네. 아무튼 시계는 너무 예쁘다는 거. 100만 되면 사자. 10만 되면 돈 있어야 사지. 그러니까 10만 된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